로또 낚시터. 실내 실외 낚시터가 있어 가족 모두가 쉽게 낚시할 수 있는 이곳. 1m 이상의 싱싱한 물어부터 힘 좋은 물어까지 다양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수도권에서 가까운 독도 낚시터에서 당찬 손맛을 느껴보세요. 김동범의 낚시사랑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 두 사람이 찾은 곳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바다 낚시터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대어를 낚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쉴 새 없이 낚이는 우럭부터 당찬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농어까지 낚을 수 있는 이곳에서 동범 씨와 아영 씨가 즐기는 바다 낚시. 김동범의 낚시 사랑 여섯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동범의 낚시 사랑 여섯 번째 이야기. 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어딘가요? 독도죠, 독도. 독도? 아까 오면서 계속 잤죠? 지금 울릉도 독도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울릉도 독도가 아니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대부도 내에 있는 독도 바다 낚시터. 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곳이구나. 그럼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최초로 또 바다 낚시를. 저 부산 아가씨잖아요. 드디어. 또 해? 바다 해? 드디어 이제 내가 낚은 바다회를 또 먹어보는 그 날이 오네요, 드디어. 오늘이 그날? 아, 오늘이 그날이네. 후루루 쩝쩝 그냥 어? 굴 위에 해까지. 근데 저, 아, 저는 뭐 바다 낚시 처음인데 제가 사장님 믿고 따라도 되나요 오늘? 저도 바다 낚시는 네. 머리 타려고 처음이거든 오늘. 아 진짜요? 그럼 어떡해. 그래서 내가 또 이곳에 죽돌이 한 분을 내가 또 쫙 섭외를 해놨지. 너무 싼티난데 죽돌이. 죽돌이 밤만 보면 이거에서 낚시를 한다는 네. 낚시사랑의 취재기자 김건호 기자님 제가 바로 모셔놨지. 나와주세요 그럼 빨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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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구세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낚시사랑의 김근호 기자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자주 오시나 봐요? 아, 죽돌이랑 점점 크는데요. 네, 자주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잘 아시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곳 바다 낚시터에서. 아, 그럼요. 여기 저희 바다 낚시터는요. 네. 지금 농어하고 우럭이 지금 예, 한창 잘 낚이고 있는데요. 사실 농어하고 우럭도 이게 적선수원이 아니라서 예, 겨울 낚시 오늘 좀 힘들지만 예, 열심히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김동호 사장님 오늘 또 푸르시니까. 아, 예. 그래도 이제 회는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는 먹고 가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낚시만 하면 되네. 그럼요. 그럼 빨리 가야지. 낚시하러. 예. 농어 우럭 잡으러 갑시다. 동범 씨와 아영 씨가 오늘 찾은 이곳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바다 낚시터입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대부도에 위치해 바다 낚시를 쉽게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2만 5천 평의 넓은 대지 위에 실내 낚시터와 실외 낚시터가 있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낚시터입니다. 탁 트인 넓은 바다를 안고 있는 이곳은 깨끗한 수질과 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어종을 대량 방류하여 찾아오는 낚시꾼들이 최고의 손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실내 낚시터와 실외 낚시터를 운영을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탁 트인 넓은 노지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질하는 그런 거 유명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다 손질한 거 있잖아요. 아영 씨도 김 기자님께 낚시체비를 배우면서 생애 첫 바다 낚시를 준비합니다. 이게 바다 낚시터인데요. 아 이제 첫 캐스팅으로 아 농어 첫 수로 농어 한 수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바람도 불고 추워가지고 아 입질이 올 줄 모르겠네. 바다 낚시를 처음 하는 동범 씨 설레는 표정으로 첫 바다 낚시를 준비합니다. 이곳을 자주 온다는 김 기자님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커다란 농어를 기대하네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액션을 주면서 농어를 약올려야지 이게 입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게요. 잡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내리세요. 네. 네. 아, 잡고 내려요? 네. 여기서 줄을 잡고. 잡고. 자, 배를 여세요. 열고. 그치. 뒤로 제끼고. 제끼고. 허잇! 자기 이마에서 논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마 앞에 왔을 때 딱 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네. 그렇지. 오! 단 세우면에. 이제 하산하세요. 여기는 미끼를 뭘로 써요? 아까 저는 오징어 지금 썼잖아요. 네, 여기가 지금 두 어종이 지금 농구기 때문에. 네. 빙어. 그다음에 빙어? 꾸라지. 되게 큰가 보다. 네, 새우도 쓰고 그래. 아, 역시 자라나는 낚시의 여신이야. 저도 이제 이쪽 바다 낚시가 처음인데요. 네. 바다 낚시에서 일반 시청자들이 와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채비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비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 낚시하면 찌바리 하면 흔히 좀 이렇게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채비법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 찌매듭이 있어야 됩니다. 찌매듭인데요. 이건 보통 이제 안 떨리기 매듭이라는 매듭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 찌매듭이 수심을 결정합니다. 보통 농어 같은 경우는 1.5m에서 2m 정도, 그리고 우럭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바닷권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찌매듭으로 수심을 공략하시고요. 그 다음에 찌매듭을 받쳐줄, 예, 이걸 갖다가 보통 반원구슬 또는 원방구슬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찌매듭에 예, 걸리면은, 예, 그 다음 찌홀더가 있습니다. 예, 찌홀더에 걸려서 찌가 수심에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예, 요거는 엉킴 방지목이라고 합니다. 엉킴 방지목.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요렇게 찌를 내리면, 예, 여기 엉킴 방지목이 요 밑에 봉돌보다, 예, 찌가 더 내려가지 않게 해가지고 캐스팅 시에 바늘이나 봉돌이 찌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엉킴 방지봉 막대찌에 쓰실 때는 꼭 이걸 다셔야 되고요. 어, 그렇구나. 이게, 예. 이게 또 포인트군요. 이게. 그러네요. 이거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아, 캐스팅할 때, 예, 많이 엉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봉돌입니다. 유터에서는 1호에서 0.5호, 예, 다양하게 쓰고 계십니다. 이 부력 때문에 침강 속도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떨어뜨리고 싶으면은, 또 날씨가 안 좋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은, 예, 높은 호수의 봉돌을 사용하시고, 또 예민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좀 낮은 옥수에, 예, 봉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완충고무가 있습니다. 예, 완충고무를 봉돌 밑에 넣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그거 작용을 한다기보다 요 매듭에 터지지 않게, 그리고 이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캐스팅 시에. 그 다음에, 예, 고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줄을 보통 저는 한 70cm 정도 썼는데요. 목줄을 그 바다 낚시터에서는 보통 한 2m, 3m 쓰시는데, 유터에서는 한 1m 정도 내외에서 쓰시면은 엉키지 않고, 예, 쉽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빙어 끼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빙어는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안쪽에서, 턱 안쪽에서 턱걸이를 이렇게 살짝 끼셔야지 빙어가 오래 산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쉬지 않고 낚시를 즐기는 김 기자님. 그런데 동범씨 옆에서 심상치 않게 휘어지는 낚싯대. 모든 낚시꾼들의 시선이 모이고, 이건 모든 분들이 고대하던 대농어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농어 한 70 정도 되겠는데. 어마어마해요. 예. 아, 손맛은 그냥. 예, 손맛은 좋았어요. 최고죠, 최고. 예. 와. 야, 이런 농어 나 처음 봤는데, 이렇게 큰 거. 와, 어마어마한데. 예, 빵이 크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이게 또 오늘 또 첫 수죠? 예, 아예 처음 잡았어요. 그럼. 아, 그럼 또 계속 첫 수예요, 막. 예. 대형 농어.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예, 예. 다음에 나오면 또. 예. 알겠습니다. 안정하시고. 아. 네. 배 떠서 저도 한 입. 아예, 알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예. 동범 씨와 아영 씨는 궂은 날씨에 지쳐 식사를 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렇게 맛있게 지금 떠났는데 이제 시식 시간이, 시식 시간. 어, 드디어. 어, 드디어 대망의 구르르 짭짭. 정말 정말 고팠습니다, 정말.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우럭도 우럭이지만 우리 꼬마 얘들 얘는 누구예요? 이 친구들. 못 낚았는데. 갑자기 왜? 내가 낚시다가 소리 아닙니까? 네. 그렇구나. 고기 많이 잡는 날 고기를 집에 갖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맡기시면 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아. 1년 동안 쌓은 포인트 이거 두 분 때문에 오늘 다 풀었어요. 여기도 오늘 1년 동안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가 적립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네요. 적립 포인트. 그렇죠. 포인트 쌓아놓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집에 냉장고에 두면 뭐합니까? 맞아요. 어디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포인트로 적립하시면 나중에 회로 바꿀 수도 있고 우럭도 먹을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우럭도 먹을 수 있고 농어도 먹을 수 있고 별미 랍스타까지 이것만의 장점입니다. 좋은 제도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랍스타까지 선생님. 아유 왜 그러세요 또 선생님까지. 아 선생님 이제 그러면 시식을 하시죠. 시식. 네. 해부터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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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살아있네. 이제 랍스터 시즌. 랍스터 까주세요 랍스터. 별빛이 내린다 내장이 랍스터의 진미입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게. 대박. 이 오징어 내장보다. 신났죠. 랍스터 같은 게 또 오징어를 좋아하세요. 일단 좀 드시죠. 예. 덕분에 잘 먹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낚시터에서 이런 맛도 즐긴다는 게 참. 나 낚시터에서 생전 처음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속 이러다 바다 낚시터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영 씨도 여기 죽순이 될 것 같은 죽순이. 죽순이야 죽돌이. 죽돌이 죽순이. 잘 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입에. 이 쫄깃한 맛. 만져도는 못 안 먹겠다. 비가 그칠 기미가 없자 동범 씨와 아영 씨는 다음을 기약합니다. 네, 저희가 다시 여기에 뾰로롱 나타났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네. 아 저번에 날씨도 안 좋고 비가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출수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우럭 찡하게 손만 한번 보고 가자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대로 우럭도 보고 농어도 보고 농어 좋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일단 빨리 낚시를 하자고. 빨리 가요 빨리. 고고! 내가 뜰채까지 준비했는데. 고고 바로 해요. It's all about you. 이른 아침부터 낚싯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실내 낚시터에서 동범 씨와 아영 씨는 우럭을 낚아보기로 합니다. 빙어를 쓰겠습니다. 아, 빙어도 실하다. 아영 씨가 미끼를 넣고 채 1분도 되지 않아 낚인 첫 우럭. 쑥 들어갔다가 훅 채 때 손맛이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어우 우시우시하다 정말. 생애 처음 낚은 우럭에 오늘 내 기분이 날이야. 좋아진 아영 씨. 우럭 쩌는 맛. 와. 그때 바로 동범 씨도 우럭 한 마리를 낚아냈고.
사이즈가 어마한데 어마어마해. 어마어마. 손맛. 와, 사이즈 최고입니다. 최고. 와, 야, 목에 꽤 나가는데. 쫙 흐르는 느낌. 손맛. 굿. 와, 우럭이야. 나 우럭 여신이었어. 우럭 여신이었다고. 손맛이 어때요? 아? 손맛이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올 거면서 그렇게 밀당을 했을까? 진짜 좋아요. 너무너무 짱. 아영 씨는 쉴 새 없이 계속 우럭을 낚아내는데 동범 씨는 계속 바늘이 빠져버리네요. 빠졌어요. 히트. 어, 내 거야. 내 거예요. 내 거다, 내 거. 이 정도면 우럭 여신으로 좀 인정해 주시죠. 여신? 이 정도면 우럭 여신으로 좀 인정하는 걸로. 이 정도면 바다 여신으로? 그렇죠. 바다 여신. 여기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들이 또 저의 미모를 보고 왔겠지만, 아 진짜 실한 우럭들이 입질도 좋고 손맛도 좋고, 물론 사장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잡은 건 저의 실력도 있겠죠? 그냥 여기 진짜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계속 할 때마다 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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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짓말이야. 내가 김동욱을 낚시 사랑하면서 최고로 많은 기록을 오늘 세우고 갑니다. 바다사랑 낚시 화이팅! 독도 독도! 짠! 낚시터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는 우럭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완전 인조. 엄마. 아영 씨.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손맛 볼 맛 좀 봤잖아. 보셨어요? 별로 못 보신 것 같은데. 한 30초 한 것 같은데. 뭘 30초를 했어요. 제가 더 그 다 제가 한 거거든요 그거. 네. 그럼 나와서는 보여주세요. 나가서 이제 해야지. 우럭은 내가 이겼고. 우럭은 이제 손맛 볼 맛 좀 봤고. 네. 아 이제 좀 지겨우시려고 그래. 나가서 노어. 상수마, 어? 메다급으로. 오케이. 아~ 진짜 농어 이만한 걸로. 그렇지. 내 키만한 걸로 하러 가요. 나 농어 하러 가자 이제. 그리고 제 쪽으로 자꾸 침범하지 마세요. 자꾸 나한테 온다고. 나한테만 온다고 자꾸 내 쪽으로만 와. 쫄로 가서 하세요. 쫄로 가서. 어, 매너 낚시합시다. 어디님 지금 봐. 매너 낚시합시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궂은 날씨인데 두 사람은 농어를 낚을 수 있을까요? 여기 거의 지금 독도 아니에요? 진짜 바다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완전 독도인데. 독도? 바람도 엄청 불고. 근데 이 추운 날씨에 낚시하고 싶어? 저 어? 농어 진짜 봐야 돼 오늘. 이 대농어. 이게 손맛 한번 보더만 이제 미쳤구만. 손맛 보더니 진짜 어? 완전히 미쳤어. 이 어? 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은 꼭 제가 대농어를 내 키만한 농어를 낚고 갈 거예요.
이재영 씨의 키만한 농어를 기대하며 두 사람은 멀리 캐스팅을 하고 추운 날씨와의 사투를 벌입니다.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도 커다란 농어가 낚이는 걸 보니 동범 씨와 아영 씨도 낚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때 아영 씨의 낚싯대에 무언가 커다란 게 걸렸는데 과연 이곳은 드디어 아영 씨가 기다리고 대농어를 낚았습니다. 동범 씨의 낚싯대에도 커다란 농어가 걸리고. 와, 힘축이는데. 아. 오. 오. 됐어. 와. 진짜 오래 기다려서 한 마리 딱 낚았는데 막. 농어가 얼마나 큰지 얼굴도 못 보고 막 차고 나는데 아 너무 아쉬워.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고 일단 그 아쉬움만 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실수하겠습니다. 동범 씨와 아영 씨는 추운 날씨에도 우럭과 농어의 손맛을 제대로 느끼고 이번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조가 아주 획득. 대박 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있네요. 그렇지. 네. 오늘 완전히 바다의 신. 어? 인정하시는 거죠? 아영의 이제? 바다 낚시 최고. 대상금. 와, 우럭의 농어까지. 아, 농어는 정말 제가 처음 잡아봤는데 그 정도의 손맛을 보는 게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기분이. 아, 내가 진짜 아쉬운 게 너무 빅사이즈 한 마리거든. 그러니까요. 쫙 대가 막 부러질 정도로 막 차고 나왔는데 결국은 툭. 빨리 들어갔었죠.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엔 제대로 한번 저희 쪽 한번 이겨보세요. 내가 이제 다음에는 줄 좀 이제 강한 줄로 해서 한번 더 와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멋진 조항과 멋진 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독도 바다 낚시대 와 빅사이즈 너무 낚으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씩 놀러오세요. 독도 낚시터. 실내 낚시터가 있어 가족 모두가 쉽게 낚시할 수 있는 이곳. 1m 이상의 싱싱한 농어부터 힘 좋은 우럭까지 다양한 손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 소독반에서 가까운 독도 낚시터에서 강찬 손맛을 느껴보세요.